안녕하세요, 단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유프로비아 쿼리지 타프 콜라라는 이제 아이를 좀 분갈이 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 녀석은 굉장히 잎이 매력적이고 구근이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입니다. 이 녀석이 이제 유프로비아 속인데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이제 피시본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유프로비아 스판닝기, 이제 피시본이라고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 아이예요.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길래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약간의 잎이나 이런 색상이나 이런 게 조금 구분이 좀 틀리긴 하지만 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다. 꽃도 굉장히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꽃을 한번 띄워 드릴게요. 굉장히 유프로비아 아이들은 꽃이 약간 그 되게 쬐끔해 가지고 그 오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이 녀석의 가격은 58만원인데 저도 이거를 너무 비싸길래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요만한 구근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요거보다 작은 아이들이 한 반만한 아이들이 20만원 정도 선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가 자라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는 얘기겠죠. 얘가 멸종위기 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많은 개체수가 있진 않아요. 얘는 이제 길이가 최대 30cm 정도 자라고 이제 지름이 9cm 정도 자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녀석은 마다가스카르 열대기후 지역의 고지대에서 이제 고지대 초원 쪽에서 이제 살고 있는 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녀석을 한번 분갈이 해볼 분은 이 녀석이에요.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디 한번 이 녀석 뿌리를 한번 볼게요. 이거 실생인지 야생인지 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한번 뿌리를 보고. 어디 보자. 아이고, 얘는 야생이네요, 야생. 야생종이, 확실합니다. 뿌리가 좀 요렇게 났어요. 얼마 없어요. 좀 건드리기도 민망하네. 좀 조심해서 얘는 아예 뿌리를 건들지 않겠습니다. 자, 분갈이를 해보자고. 어디 보자. 덥다. 이제 이 좀 비가 그치고 나니까 습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좀 살만하겠더라고요. 그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습한 게 너무 힘들었어요.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너무 습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이제 습한 기운이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촬영을 하면 너무 시원합니다. 너무 시원. 너무 신나. 이게 제가 이제 분갈이 할 때마다 너무 더워서 막 지칠 때가 있거든요. 막 그렇게 되면 이게 텐션이 너무 낮아지는데 시원하니까 또 텐션이 또 확 올라가네요. 약간 저는 요런 아이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런 제가 이 피시본도 스판닝기 피시본이라고 유통되는 이 녀석도 굉장히 이뻐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도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얘는 이 정도 자라려면 얼마나 클라나. 지금 그걸 꽃대를 물었거든요. 잠깐 빼볼까? 빼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꽃대를 물었습니다. 이게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거의 다 필랑말랑하는 아이거든요. 되게 갓잖지 않나요? 자, 다시 분갈이를 해보자고. 이게 지금 보시면 얘네 잎들이 되게 좀 약간 두꺼운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얘를 야생의 사진을 한번 가져왔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 강한 해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굳이 강한 해를 보여주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얘네를 키울 때는 그냥 방근을 이제 실내에서도 충분히 이제 키울 수 있는 아이예요. 좀 더 아래로 내려가고 싶은데. 잠깐만. 다시 이걸 빼서 좀 더 아래쪽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초보티가 너무 나는구만 이거. 자, 이 녀석을 다시 좀 더 깊이 제가 묶고 싶어서.
자, 다시 해보자고. 아휴, 수다 떨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지금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어디냐? 그래, 이 정도는 들어가 줘야지. 저처럼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바로 그냥 빼가지고 다시 하시면 돼요. 별거 있습니까? 분갈이 하는 거 별거 없어요. 아이고, 요즘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흙을 조금 많이 써봤잖아요.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쓰는 흙들을 이제 사용해본 결과 나쁘지는 않으나 조금의 단점을 조금 느꼈습니다. 약간 흙이 많이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뭉치면 이게 좋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들어서 한번 흙을 또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대로 쓰고 있는데 나중에 좀 연구를 해보고 흙을 농장 사장님들이랑 조금 얘기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흙을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좋아. 이 상태에서 흙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 녀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실내에서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아이예요. 이 코덱스 식물이, 아프리카 식물이 정말 좋은 게, 항상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이 녀석들은 여름에도 정말 이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진짜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 한번 입문하시면 다육이에 다시 못 들어가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육이도 같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왜냐면 여름에 얘네들이, 다육이들이 너무 못생겨지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있거든요. 관리만 좀 잘 해주면. 근데 가격이 세서 좀 그런 무서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관리만 잘 해주면 얘네들은 그 모습 그대로 유지를 해준다. 여름에는 아무리 관리를 해줘도 그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사람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싼 거를, 좀 싼 게 몇 가지 있긴 하거든요. 몇 가지를 한번 키워보시면서, 입문하시면서 이제 가격이 두려우시다면 좀 싼 거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급을 올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식물등으로 많이 키우기 때문에 식물등에만 조금 돈을 조금만 투자를 해주시면 정말 실내에서도 이렇게 이쁜 아이들을 정말 이쁜 사계절 내내 이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하나 키우고 있는데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집에서 식물등 제가 비싼 거 아니고 한 2만 얼마짜리 이렇게 리뷰를 보면서 이제 매니아분들이 추천하시는 거를 이제 쓰면서 하나 정도를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못 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저는 집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물론 키핑장에 두시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키핑장을 가면 또 운전해서 또 멀리 가야 되고 또 그 더운 데 가서 또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눈을 뜨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이제 식물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식물들은. 저는 그래서 이 매력이 정말 굉장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한테 치유를 해준다는, 마음적으로 치유해준다는 이제 과학적인 근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차세대의 좀 반려 식물로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아이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코덱스 식물도 참 이게 젊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많이 발전을 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한번 키워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뭐 오늘은 얘를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됐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굉장히 좋은 해를, 많은 빛의 양을 요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집에서도 충분히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실 수 있다는 거, 뭐 직광이 아니더라도 방그늘도 좋아하는 아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키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온에도 굉장히 잘 버티는 아이예요. 대신 이제 저온에서 이제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얘는 계속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성장이 굉장히 느린 아이니까 뭐
이렇게 성장을 보고 이렇게 볼 순 없지만, 제가 요즘에 아프리카 식물 좀 빠진 게 뭐냐면, 얘네들은 잎을 이렇게 잘라주잖아요. 이렇게 요 잎들을 이렇게 잘라주면 금방 나옵니다, 잎이. 진짜 일주일 만에 나와요. 그 모습 보는 것도 굉장히 매력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얘네 어린 잎들이 굉장히 이뻐요. 아, 제가, 아, 이거를 어떻게, 매력을 어떻게 알려드려야 되나 싶은데, 한번 제가 잘라드린 거를 나중에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영상을 짧게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 번 몇 번씩 조금씩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나중에 지금 제가 많이 잘라놨거든요. 그거 나중에 좀 잎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애는 이제 유프로비아 쿼리지타 콜라예요. 아 참, 이름도 어려운 아이죠. 그냥 콜라라고 부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